점자 블록하면 어떤 모양이 떠오르시나요? 네모 반듯한 사각형에 볼록한 점자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흔히 상상할 텐데요. 그러나 이 점자 블록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길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90도로만 꺾이지 않죠. 그러나 기존의 점자 블록은 네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각은 전진, 좌우 이렇게 90도로만 이어졌는데 꼭 사거리만 있으라는 저건 없잖아요. 지금 저희 사는 데도 5거리도 있고 6거리도 있고 그래요. 5거리 같은 경우도 되게 그냥 사거리로 표시가 돼 있다가 한참 보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갈라진다든가. 타선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길이 끊긴 다음에 다시 이어지는 형태였습니다. 그마저도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에겐 사실상 지도가 끊어진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이디어로 대상을 받은 오수미, 김수민입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실제 공공디자인에 적용하는 대회를 열었는데요. 2021년 대상을 받은 아이디어는 바로 이 점자 블록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점자 블록 방향 오류가 많다는 게 가장 큰 민원이었어요. 네 가지의 방향을 더 추가한 8가지 갈래로 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팔각형 점자 블록을 제안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 이 새로운 점자 블록을 한국 최초로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박물관입니다. 옛 백제자리에 위치한 익산은 예로부터 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보석박물관은 코로나19 이전 연간 20만 명이 찾던 익산의 명소였는데요. 보석박물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룡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가족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한 방문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체장애인, 아니면 이제 아예 그 안내판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아니면 노인분들, 다양한 어떤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박물관이다 보니 안내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오류가 많은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죠. 사람들이 정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45도 틀어진 방향에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선이 만나가지고 다시 Y자 형태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동선 형태로 진입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여기에는 새롭게 개발이 된 팔각 점자 블록식 체계를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부분을 구현하는 데 이번 사업에 참 중요한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팔각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봤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경우보다 색은 구분할 수 있는 약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목성이 높은 노란색을 사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인도 블루거고 점자 블루거고 색이 이제 약시들은 똑같이 보여요, 색이. 근데 지금 요즘 보면 회색으로 또 까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참 불편하죠. 근데 지금 여기에 지는 조금 넓어가지고 시야에도 잘 들어오고 보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에서 차별 없는 안내를 위해 애쓴 부분은 점자 블록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눈높이에서 저희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됐고 노인분의 경우 혹은 이제 다문화 가족의 어떤 여성인 경우 언어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팩토그래밍 기준 같은 것들을 새롭게 도입해서 받아들였죠. 작은 글씨로 적혀있던 소화기 문구 대신 소화기 픽토그램을, 눈에 띄지 않던 화장실 표지판 대신 새로운 화장실 픽토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국적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박물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다 이제 완벽해도는 안 해, 지금.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데까지 정지선이 돼 있어야 하는데 정지선만 그냥 따로 떨어져 있고 어디 가도 그래요. 입구에서부터 그 점자 블록만 찾아가면 전시 매장까지 연결이 되고 화장실이 연결이 되고 하면은 혼자라도 이렇게 우리 같이 약시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구경도 오고 올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전시관,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는 못 댕겨요.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주 출입구에 점자 블록을 설치한 비율은 63.5%, 시공 방법을 지킨 설치율은 36.5%였습니다. 10곳 중 6곳 이상은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데요.
현재 시설에 아직은 장애인이나 방문객들에 대해서 시설이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입구 쪽에 휠체어가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 보행 경사로도 완만하게 포장도 하고 개선을 좀 했습니다. 승강기 설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보행약자, 장애인분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팔각형 점자 블록을 설치한 첫 번째 공공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신규로 설치하게 될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게 공공시설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문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팔각 점자 블록의 기성품이 지금 생산되거나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구현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성이 좀 알려진다라면 이런 팔각 점자 블록이 기성품화돼서 그 새로운 모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다 닫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미진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뭔가 해가야 될 일들의 시작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차 보석박물관이 조금 더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돼 가기를 계속 기대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세상. 점자블록의 작은 변화가 먼저 모두가 닿을 수 있는 더 넓은 세상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